아우, 답답해. 답답해요, 보고 있으니까. 그냥 답답하다는 말이 나와요. 답답해. 본인은, 언니는 보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복도 그렇게 크게 있는 편이 아니에요. 친구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인물이 없어요. 복이라곤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살아가기가 사실은 나이는 젊은데도, 나 혼자서 이렇게 쳐내고 살아가기가 사실 너무 힘이 든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너무 답답해. 그래서 아까 앉자마자 제일 처음부터 다 속이 너무 진짜 답답하다. 10대 때를 돌아봐도 그렇고, 20대 때도 그렇고, 지금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을 봐도 그렇고, 그냥, 예를 들면은 진짜 막큰 깜깜한 바닷가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암담한 거예요, 그냥. 네, 지금 가족들이랑 또 지금 다 단절해와 살고 있어요. 안 만나요. 친구들도 다 단절됐고, 남자도 만나는 것마다 포기했고. 암담해, 그냥.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자신도 못 믿겠는데, 저 아니면은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몸이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원래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하고 왜냐면 여자가 보여요, 이 남자한테 나는. 바람기랑은 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여자가 보여, 나는. 근데 폭력성이 좀 심해가지고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언어 폭력이나 뭐 연애 초반 때도 좀 맞은 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특히 말을 좀 너무 하고 여자도 당시에 좀 있었긴 있어요. 좀 그냥 지 말로는 그냥 원나잇한 애들 주변에 많다 하면서 그 얘기 하긴 했는데 저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술을 먹으면 더 그런 거예요? 이술 남자가 평 먹으면 오히려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없고, 아니 그막 말이나 막 이런 거 평상시에 그냥 맨정신에 그래요? 술은 매일 먹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술을 먹으면 술도 엄청 세가지고 한 10병씩 먹거든요. 어머, 이렇게 매일 먹는 고래네, 고래. 근데 술 고래. 요즘은 한두 병 먹고 치우는데, 그냥 제가 나와가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있다가. 예,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상황이 안 되는데도 나와가지고, 뭐, 쪽방 같은 원룸 하나 얻어가 혼자 나이 살고. 몇 살인데요? 상대방이요?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018년쯤에 만났으니까. 오래됐네. 네, 좀 됐어요. 연애하다가 같이 산게만 2년, 2년 되니까 4년 정도 4년 된것 같은데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고요. 연애 초반 때는 모습을 완전히 안 드러내니까 몰랐는데 말을 사람 말을 진짜 그릇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언어폭력이 심하구나. 예 네, 이게 차라리 때리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 뭐라도 하면 되는데 말로써 사람 힘들게 하니까 못 붙어 있겠는 거예요.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또 저한테 엄청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가 걱정돼서 자꾸 연락 오고 해요. 떨어져 있으니까 더 신경 써요, 저한테. 그리고 저한테 함부로 못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나한테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내를 잡으려고 일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 말로 내가 계속 신경 쓰인대요. 근데 또 옆에 붙어 있으면 사람을 괴롭혀. 잠을 못 자게 하고, 온갖 잡신분을 다 시키고, 자는데 깨워가지고, 물 가져온나, 뭐가 좋나 시키고.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을 때, 뭐, 부모복도 없어요. 뭐, 사실은 뭐 그런 친구복도 없어. 뭐, 남자복도 없어. 얘기했잖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한테 크게 인연으로 다가오는 남자가 없거든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소개도 받았는데, 아무도. 아직까지는 나하고 진짜로 뭐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운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누군가 하고. 근데 꼭이 남자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지금 그거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을 이 사람을 만나봤잖아. 만나봤는데 본인이 4년 동안 너무 괴로웠잖아요. 근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잘해줘. 그렇다고 다시 들어간다고 되겠습니까? 안될것안 같아요, 저는.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니라고 해주고 싶고, 뭐 보러 뭐못 준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 습성이에요, 저 사람이 습성. 가지고 있는 습성. 그러니까 우리가 습이라는 거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아, 그건 정말 잘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쉽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있었을 때 소중함을 생각하겠지. 그리고 있었을 때 본인은 편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힘들거든. 맞아요. 힘들거든. 뭘 하나를 할라 해도 힘들고 다 해줬잖아요. 다 맞춰줬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만든 거 사실 언니 잘못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맞췄기 때문에. 그죠? 무리를 해서라도 맞췄어요.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지도 모르고 맞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피폐해지고. 거의 가스라이팅 나가고 밖에 나와가지고는 제가 올해 1월 달 나왔거든요. 사회생활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세뇌당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하나, 뭐이 사람 없으면 내가 살수 있겠나. 왠지 무슨 부모 없는 애 같은 불안감이 들고 막 그랬거든요. 아휴.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인연이 진짜로 닿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호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결혼을 할 운이라든지 문이 열려야지 내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없어요. 나이가 지금 뭐 30대 중반에서 후반을 간다고 해도, 지금 이 나이에 사실 결혼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시기적으로 뭐 맞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한 3년에서 4년 더 있어야 나한테 맞는 인연자가 나온다고 봐. 나온다고 보고. 언젠가 나오긴 나올 거야. 전 결혼 생각은 딱히 없는 사람이라. 사람이 너무 내가 상처를 받다 보면, 상처를 받고 사람한테 치이다 보면은 그렇게 자꾸 바뀌어 가요, 생각이. 안 해야지. 못 하겠고, 아무도 못 믿겠으니까. 사람은 못못 믿겠어요. 믿겠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전에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본인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부모님 다 계세요? 아니요. 그러면은 엄마만 계시는 거야? 엄마만 계시고 아빠는? 뭐 떨어져 산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돌아가신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연락을 해가 알아보다 보니까는 아빠가 그것도 몇 돌아가. 년 전에 돌아갔다 이미 돌아가셨다 이래 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여러 살림을 차리고 폭력적이고 그랬거든요. 지금 가족들이랑 소송 중이에요, 제가. 남동생한테 맞아가지고 폭행상해 입어가지고 지금 가족이랑 완전 분열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굉장히 힘들겠다, 맞죠? 젊은 나이에. 잠은 잘 자요? 아니요, 저 불면증 있고 정신과 약도 먹고 뭐 정신과 있고. 약 먹고 있어요?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나왔겠네. 그죠? 공황장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유 없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8,900을 썼는데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고 다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니까 나는 너무 아픈 누가 똥 지리고 막 그랬거든요. 약을 처방 못 해준대요. 왜?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처방해주면 불법이다. 그걸로 제가 2년을 아팠거든요. 심지어 어떤 의사는 자기는 귀신이나 신안 믿어도 막말로 본인 얘기가 맞다면은 그래 아프면은 병명이 나와야 안 나오면 신병 아니냐. 또 엄마가 얘기하기에 엄마 과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엄마 친구분 그전 보는 데 따라갔는데 그분이 캤다 하더라고. 네가 침내림 받았는데 네가 왜와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 엄마도 엄청 아프셔요. 아프시고 아프셨고 지금도 아프시고. 엄마가 있는 그 병이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갑상선 정신질환병도 엄마랑 똑같은 조울증, 우울증도 아니고 조울증. 이게 혈관하고 근육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아픈 것도. 있죠. 고지혈증 있고 이 허리 이거 디스크 있고. 아우, 답답해. 방울 소리 들었을 때 무섭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귀에서 엄청 맴도는 느낌이에요. 맴돌아요? 사실상, 처음 이렇게 이제 이러는데 점을 보러 오셨어? 오셨는데, 그냥 나오는 말은 사실은 벌이 많이 내려요, 집에. 벌이 많이 내려요. 신의 벌. 신의 벌. 저희 집안이요? 아, 집안에. 왜요? 신의 벌전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나, 신을 이렇게 저희처럼 모셨다가 그냥 엎으셨거나, 아니면은,
무당이 되셨는데 진짜 제대로 잘 못하고 가셨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빌던 공이 굉장히 빌던 게 높은 집안의 자손이거든요. 이제 자손인데 신의 벌전이 많이 내린다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 사실은 개입이 돼서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본인이 아프거나 이런 거. 네. 난 사실 신병 같아요. 신병 같다고요? 신병이라는 게꼭 신을 받아야 돼서 신병이 아니에요. 그러한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대략적으로만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가 돼요. 예를 해도. 들면, 지금 몸 안에 갖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지병이라든지, 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조상의 기운도 굉장히 큰데,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못못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 약간 듣기에 그것도 다른 사람을 거쳐 들었는데 갑자기 비명 횡사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셨어요. 급살이에요, 아빠가.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급살이에요. 급살인데, 급살로 들어와요. 급살이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지. 비명에서 맞지. 근데 그거나 그거나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인데, 그러한 부모님의 기운이나 조상의 기운을 본인이 받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야, 사실은. 어려워요. 이런 설명을 해주기가 지금은 어려워. 네.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병원에서 진짜로 뭐 무언가 내가 나는 아파 죽겠는데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뭐 데이터상 나타나지가 않아요. 뭐 검진을 했는데 나타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사실 이쪽으로 개입을 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정도면. 주변에서는 많이 했고. 네, 사실상 그 영향이 굉장히 더 많아 보이고. 벌전이 진짜로 많이 내려. 이 집에 내리기 때문에. 집에 벌전이 많이 내리니까 집에 풍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네, 그러니까 집안이 편하지가 않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밑에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윗대나 옆을 돌아봐도 시끄러워요, 다. 맞아요. 다 시끄러워요. 그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갑다 싶었죠, 저는. 다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없이 살아도 굉장히 행복한 집이 있는 반면에 무언가 그냥 여유가 있어도 막 시끄럽고 하루 종일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나고 이런 집이 또 있어요. 근데 원인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이렇게 보면은 뭐 신의 얘기라든지 조상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근데 언니가 아직까지 나이가 젊은데 그러한 기운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10대 때부터도 그렇고 언니가 무서움도 많이 느껴요. 제가요, 이게 뭔가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꿈 같은 거는 많이 안 꿔? 꿈 많이 꾸죠. 많이 꿈자리 꿔요. 사나울 때가 많은데, 그날마다 항상 재수가 없었고, 엄마도 무슨 꿈 꾼다고 꿈안 좋으면 나가지 마라 하면 저희 나가고 꼭 사고 터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좀 있어요. 예지몽을 꾼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신의 가물이 있습니다. 신의 가물이 높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입에서는 나가는데 분명히 그러한 사람은 맞다. 분명히 그러한 사람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여지껏 살아오면서 풍파가 많이 지거든요. 조금 해결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뭔가 해결해봐야 돼요? 풀어야지, 어떻게든 방법이 있어요. 있으니까, 조금 이게 정리가 돼야 본인이 살아가면서 그냥 괜찮아지는 거지. 그게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여기서 아직 되게 젊잖아. 나아가기가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무언가 안 좋은 걸 걷어내고 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나 보고 무턱대고 무언가 풀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본인은 너무 안타깝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냥 답답함이 있지. 앉을 때부터 답답하다고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살 사람은 사실은 아닌데, 제가 안타까워요. 생각해도 그렇게 뭐 제가 그렇게 모자라거나 어디 누구보다 오히려 좀 잘나면 잘났다고 사실은 생각하는데 똑똑해. 굉장히 명석해, 영특하고.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재주를 사실은 써먹지를 못해요. 아예. 뭘 하면 자꾸 무너지게끔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렇게.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풍파가 많이 지는 거지.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했던 건데, 그래도 이거 하나 하면 이 일이 또 닥치고, 이 일로 또 풀려고 하면 또저 일이 닥치고, 이런 그러지요. 식으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랑,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에서 얼마나 더 머물까, 이런 것도 궁금한 게,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좀 뭐든 적당해야 되는데 막 구판 벌리고 심심해 어디 어디 싫은데 따라다니고 근데 저를 자꾸 그런 데로 끌어들이는 게 저는 일단 불편하고 너무 이제 제 사생활에 간섭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 거예요. 저희 제 혼자 산다고 걱정된다 하시지만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랑 맞는지 붙어있는 게 맞는지 다른 일자리를 알아가야 되는지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 말씀드리면 네. 누구든 본인은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쓰기는 좋아요 본인은.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용하기 좋다. 쓰기는 좋아요. 네. 좋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또 내가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물음표를 띄우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한테 물음표가 뜨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캐치를 잘 하세요. 잘 하시고 다른 데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 아, 저도 그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다른 데를 알아보셔야 고민한 지가 지금 제법 됐어요. 조건이 좋아서 제가 집이랑도 가깝고 여러모로 봐주시는 부분도 많고 감사하고 이래서 옆에 있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를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